자,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.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.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의 정의 및 필요성, 나 사용자 인증의 절차, 나 사용자 인증 요소별 특징입니다. 이게 정의 및 필요성부터 발언했기 때문에 그냥 1달러부터 쭉쭉쭉 나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첫 번째 질문이 사용자 인증의 정의 및 필요성이죠.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. 지금 보면 이 정보라는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보라는 말은 급도 개조를 좀 하겠습니다. 정보라는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용자 인증의 정의 및 필요성 이런 게 바로 오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정의 부분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하나만 쓰지 마시고 몇 가지 관점을 이용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관리적 관점, 기술적 관점, 물리적 관점 이런 식으로 관점별로 좀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. 필요성 부분도 이 가용성, 접근성, 보안성, 효용성이라는 부분이 내가 자기적으로 쓴 건지 또는 MEC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네 개를 어필하겠다는 부분을 위에 요 영역에 요 정도 영역에 한세줄 정도 해가지고 관점 정의를 좀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달러가 넘어와서 인증 절차죠. 절차 부분 잘 기술했습니다. 다만 요 부분은 도식을 쓸때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더 연습을 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간결두루 잘 하셨고, 상세 설명도 여기 있는 입력, 지금 상세 설명을 쓴거 보니까 입력, 식별, 인가, 요 이용 및 해지 부분을 쓴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그죠? 입력, 식별, 인가, 이용 및 해지. 이렇게 쓰면 관점이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읽는 사람도 상당히 편합니다. 그 다음 3단락의 사용자 인증 요소별 특징에서 보면, 구분을 했죠. 신체, 지식, 복합, 음성. 이것도 똑같은 흐름으로 나갑니다. 흐름은 나가지만 앞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그룹이죠. 그룹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이제 관점별 두개 정도에 대한 요소가 좀 정의되어야지만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각 관점별 요소가 두 개씩 쭉쭉쭉 나열되면은 훨씬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학습 기간에 비해서 이 정도 답을 쓸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. 많은 발전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. 계속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